반갑습니다. 오진걸입니다. 이곳은 알마티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는 트레킹을 했는데 이 알마티에서는 트레킹을 실패했었죠. 그래서 100% 성공할 수 있는 그 트레킹 코스를 찾아냈어요. 이것도 이 시내에서 시내버스를 타면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뭐야? 오, 시원해. 엄청 시원하네 이거. 딱히 젖는 기분도 안 들고 요거 좋다. 오, 왔어 왔어. 이거 타야 돼. 이거 타야 돼. 12번. 그 다음에 이제 요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타면 됩니다. 매점 있어. 네, 왜냐면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걷고 있는 이 트레킹은 콕 자일라우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트레킹입니다. 알마티 외곽에 유명한 관광 스팟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침블락이라고 하는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렸었던 곳이고, 두 번째가 제가 트레킹을 갔다가 실패했었던 빅 알마티 레이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콕 자일라우라고 하는 곳이고, 막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2000대 시내버스를 타고 스타트 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봉우리를 보는 뷰포인트까지 십몇 킬로면 도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가서 오늘은 그곳에서 캠핑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 여기입니다. 콕 자일라우. 여기 약수터가 있네. 야. 야, 어디 그래? 아하. 땡큐, 땡큐. 야, 하나. 저희 동네에도 약수터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 부모님이랑 이거 많이 끌어 다녔었는데. 와, 시원해. 와, 한 병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분리수거장에서 하나 구했어. 야매. 여긴 것 같아. 아까 여기서 버스 내렸고 지금 여기서 물 뜨고 이제 여기서 출발 쫙 가면은, 그래서 이제 콕 자일라우 2200이네요. 그 다음에 삼형제 봉도 있고 그 위에 쿤벨 픽이라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코스이기 때문에 쉽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이게 길이 잘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잘 되어 있네. 그래서 가라는 대로만 잘 가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런 산장에 작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콜라 끊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런 산장이 있다? 아, 이거는 맛이라는 게시지. 이야, 멋있다. 자, 다시 출발. 와, 뭐야? 멋있다. 시작하자마자 이런 자작나무 숲길이 나오네요. 근데 오늘 날씨는 진짜 너무 좋다. 지금 여기는 별로 높지가 않아서 온도가 좋은데, 이때가 캠핑을 하려고 하는 곳은 고도 때문에 밤에는 한 3도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좀 춥긴 하겠지만 카자흐스탄 와서 캠핑을 한 번도 못해서 오늘은 기필코 하고 말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진짜 이쁘다. 어떻게 처음 시작부터 이런 길이야? 자작나무에 붙어서 사는 버섯을 차가버섯이라고 하는데 그냥 잘 찾아봐야겠다. 그게 엄청 귀하다고 하던데 있으면은 하나 따다가 오늘 차가버섯 차를 하나 먹는 거지. 차가버섯은 따뜻하게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버섯이 너무 차가워서. 어떤 포인트다. 와, 오늘이 조금만 더 화창했으면은 진짜 알마티 다 보였겠다. 곰이 나오나 본데? 캠핑해도 되겠지? 곰고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생각해보니까. 곰고기. 곰은 못 먹나 보네. 언젠가부터 이런 부셔진 나무들이 참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쫙 따라가면 알마티 시내. 여기가 지금 한 1850m 정도 된다고 나오네요. 와, 호랑나비다, 호랑나비. 그래, 아까 저기서 출발했는데 벌써 많이 올라왔네. 투리스트? 야, 투리스트. 투리스트? 아? 투리스트? 네, 네, 미스터. 페르바라스? 아? 페르바라스? 아, 니가 바리우 바르스키. 아. 잉글레스? 아? 잉글레스? 네. 잉글스 노. 노, 노. 스튜던트. 네, 네. 아, 네, 네. 모노가 이슈. 모노가. 어허. 아트만. 어허. 어? 그저려? 어? 트이투. 아, 캠핑? 네. 아, 콕. 이슈 모가. 모가. 아. 오케이, 오케이. 나와 있지, 뜨거. 아, 오케이. 땡큐. 아, 쿡자일로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캠핑하라는 뜻 같죠? 이렇게 설산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트레킹 할 때 만년설을 보면 기분이 엄청 좋은 것 같아. 한국에서는 쉽사리 못 보니까 만년설을 볼 때 아, 진짜 내가 대자연 한가운데 들어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 와. 야, 씨, 잠깐만. 양쪽으로 멋있는데? 이쪽은 이것 때문에 멋있고, 이쪽은 뻥 뚫려서 멋있고. 아, 여기 캠핑 사이트로 좋다. 누군가 여기다가 하루대도 만들어 놨고. 그래도 더 가보자. 치아. 전체적으로 입간판, 또 뭐 중간중간 휴게할 수 있는 벤치, 또 뭐 방향 표지,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야, 끝내준다. 이제 한 2000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러냐? 너무 멋있네. 길도 너무 잘 닦여 있는데 이 나무들이 상당히 울창해서 또 그늘도 많이 만들어줍니다. 상당히 자연 친화적이고. 오늘 목적지가 되는 콕 자일라우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거기까지 가는 이 과정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야, 저 앞에 지금 폭포가 흐르는데 가서 한 대 맞고 싶다. 더워 더워. 교육생! 오, 아직 살아있어. 모자 이렇게 쓰니까 군인 시절이 딱 생각이 나네. 군대에서는 그 육성지휘라는 걸 또 배웁니다. 목으로 제대 끝까지 닿아야 되기 때문에 끝음을 좀 독특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육생 앞에서 딱 끝나잖아. 근데 저 뒤까지 보내야 돼. 교육생! 생!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임관하기 전에 한 두 달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후배 ROTC 예비 장교들을 교육하는 걸 했었는데 딱 빨간색 이런 모자 쓰고 맨날 아침마다 애들 깨우러 가서 다들 잘 살고 있겠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통제할 때 하는 건데 아무나 짚고 뭐라고 하면 돼. 누군가는 고개를 들거든? 찔리는 애는? 그럼 그때 그래 너 말! 말들은 말을 안 듣죠? 풀 열심히 뜯어! 더 뜯어! 어디가! 풀 먹어! 군대 특징 되도 않는 걸로 괜히 큰 소리치기. 비켜! 이미 비켜 있는데 비켜! 한마디 해주고 올라가 올라가 힘 줘! 어우 먼지. 그렇게 헛소리를 하면서 왔는데 여기는 대체 뭐하는 곳인가? 여기가 쿡자일라운가? 그러면 너무 멋있는데? 와 미쳤다 여기. 여기 너무 이쁜데? 방금 도착했을 때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산속 깊은 곳에 어떤 요정마을이나 이런 데를 딱 발견했을 때 그런 느낌. 짜잔. 이게 콕 자일라오. 나도 저런 거 하나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남아있는 것 같은데? 대박. 야, 씨. 끝내준다. 엄청난 데를 찾았습니다. 아니, 여기 뭐야, 진짜. 아, 어떻게. 아우, 더워. 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방금 지나가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공짜래요, 공짜. 근데 어떻게 이런 데가 공짜냐고. 이 봐봐. 이거 돌면 공짜. 이게 공짜란 말이야 지금. 이제 칭찬합니다. 카자흐스탄 어디일까? 국립공원 관리 공단인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카자흐스탄 국립공원 칭찬합니다. 야 저기 화장실도 있네. 저 보니까 저 화장실이거든? 야, 아 이런 명당은 지나갈 수가 없지. 그리고 이 사이즈가 딱 제 텐트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높이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설치해봐야겠다. 딱 맞아 여기. 완벽합니다 진짜. 무슨 트루먼쇼 같아. 아니 이렇게 아니 사람들이 꽤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비어있으며 하필 또 내 텐트가 여기에 딱 맞는 거야? 말이 돼? 끝. 짐은 이제 텐트 안에다가 다 넣어놨고 조금 더 올라가 보려고 해요. 왜냐면 저기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이 앞쪽에 가면은 뭐 폭포 같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집 아닙니까? 아 원래는 저 위 앞에 보면은 어디냐 여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돌들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Three Brother Rocks라고 불리던데 저기를 가볼까 했는데 보시다시피 아직 저기는 눈이 쌓여 있어서 가다가 조금 다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대자연 그 자체다. 여기서 하루 안 자고 내려갔으면 얼마나 아쉬웠겠어. 봐봐 이런 걸 엄청 잘 해놨어. 깔끔하게 Get water here는 이 물을 먹어도 되나봐. 아까 제가 물 떴었던데도 도르래인데? 도르래 뭐지? 이거는 연기가 나. 이게 신기한 게 있네. 알로? 없겠지 뭐. 뭔가 한시적으로 장사하는 그런 카페 같아. 알로?
헬로. 오, 엄청 차갑네. 이 물들이 어차피 다 저 만년설들이잖아. 참 멋있다. 멋있어. 다시 숙소로. 아, 여기가 좀 깔끔하면 좋은데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지. 아, 이것만 해도 어디야 정말. 지금 해가 딱 넘어가려고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비춰주는데 아, 너무 아름답다 정말. 약간 시끌벅적했는데 진짜 다 사라졌네. 외로운 밤을 보내겠구만. 제가 텐트 친 요 설치물이 가장 끝집이다 보니까 아, 풍경은 최고입니다. 언제 이런 100만 불짜리 뷰에서 캠핑을 또 하겠냐고. 알마티가 해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시 반인데도 완전 쨍쨍해요. 그리고 한 8시쯤 되면은 이제 완전히 해가 딱 죽는. 얘도 많이 써서 이제 슬슬 맛이 가고 있네. 자, 밥은 언제나처럼 라면입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으로 오늘도 이 멋진 뷰를 보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국에도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양에 이런 육개장 라면이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오늘은 저걸 먹어볼 겁니다. 된 것 같아 이제. 아, 확실히 해가 이제 좀 떨어지고 나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요. 춥습니다. 빨리 먹고 들어가서 자야겠어요 그냥. 근데 어찌 캠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심심한데. 아, 뜨거. 육개장 맛이라고 해서 좀 뭐가 다른가 싶은데 그냥 신라면 같은데 이거? 추워라. 예. Hello from Kazakhstan. Mm-hmm. Good luck. Good luck. You have a. Uh-huh. You have a nice, uh-huh. Handsome face. You look like an. Yeah. Actor. Wow, thank you. Okay. Can we make some videos with this? Yeah. I will run and you will record. Okay. Run. Okay, run. 1, 2, 3. Okay. 하나, 둘, 셋. Oh, yeah.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Best friend. Yeah, best friend. Every your friend. Yeah. They like. They look like. 약간 독특한 친구야. 어, 이 노래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봐도 멋있다. 8시인데도 이래. 8시인데도. 그리고 콕 자일라우라고 하는 뜻이 이 카자흐스탄 말로 초록색 목초지 요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판에 소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 여기가 이 알마티 시내가 보이는구나. 아무튼 오늘 날씨 때문에 이쁜 편은 아닌 것 같아. 완전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텐트에서 따숩게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추워. 아, 지금 이제 5시 30분인데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오씨 뭐야? 오씨 뭐야 씨? 가 인마. 깜짝 놀랐네 씨. 아씨 뭐야 이거? 습격을 당하고 있었잖아 이거. 가! 추워라. 자, 아, 이 녀석들이 아주 똥을 한 무더기를 싸놨구만 남의 집 앞에다가 말이야. 어? 야! 으쭈! 출발. 자, 현재 시간 7시 23분.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지도를 한번 보니까 이게 길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위성으로 보면 이 산과 산 이 계곡이 보이거든요. 그 계곡길을 따라서 가면은 전에 못 갔었던 그 빅 알마틸 레이크 쪽으로 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리는 한 10km 넘게 나오는데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하루 잘 잤다. 잘 있어라. 출발. 와, 이거지. 보세요 여러분. 아, 처음부터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냐고? 진짜 맨 처음부터 이러니까 너무 걸을 맛이 나는데 이거? 놀랍게 멋있다, 정말로. 최고인 것 같아. 이 중앙아시아가 트레킹으로 유명한데, 왜냐면 텐산 산맥이라고 하는 거 기준으로 해서 약간 좀 평야지대 쪽에 자리한 데가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매력이 뭐냐면,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도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외적으로도 또 가볼 만한 곳이 좀 많다. 이게 가까이서 보면 약간 토끼 귀같이 생겼어. 그래서 옛날 야채불황리 아시나요? 야채불황리에 나오는 채소들 같아. 야채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를 만든다면 이런 귀를 달고 있는 토끼를 만들 것 같아. 뭔가 영감이 샘솟는 그런 길입니다. 영감? 왜 불러? 안녕 얘들아. 아, 이 길은 참 신기한 게 초반에는 딱 뒤로 설산을 보여주다가 내려오니까 또 이런 침엽스름이 엄청나게 울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팔에서는 히말라야 산맥을 갔고 파키스탄에서는 히말라야 산맥이랑 또 카라코람 산맥 이렇게 갔다가 이제 중앙아시아 와서 텐산 산맥을 왔는데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쪽은 아무리 숲이 우거졌어도 약간 황폐화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곳은 뭐랄까 그냥 자연 그 자체로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억지로 막 뚫고 들어가서 뭔가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그냥 진짜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제 눈앞에 있는 설산을 보고도 와 저기를 막 어떻게 올라 와 저길 갈 수가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저 녀석이 내 바람을 막아주었군.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그 느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는 좀 더 제가 더 자연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 자연도 저를 좀 품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곳인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은 정말 좋습니다. 와, 달팽이들이 엄청 많다. 안녕. 자, 친구랑 놀아. 자, 이미 한 곳에 다 뭉쳐. 와, 큰일이다, 큰일이야. 요거는 가는 게 쉽지 않은데? 뭐야, 여기 진짜. 와, 이 산 전체를 도려다가 한국에다 갖다 놓고 싶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노란 색깔 꽃들이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꽃들이랑 뒤에 설산까지 하는 배경이 정말 멋있습니다. 약간 이런 뷰 그네 타면 볼 수 있어요. 오늘 아침도 양갱.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벙커가 있어. 벙커. 우와, 대박인데. 여기서 이 산을 넘어가면 바로 키르기스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군시설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호호호. 야, 이거 멋있다. 이거는 뭔가 딱 옛날 소방차 같지 않아요? 소방차? 저 위에서 물대포 쫙 뿌리고 물 공급하고. 이건 뭘까? 이것도 약수터인가? 이거 먹으면 약간 몸에 중금속 쌓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가야 되는 데는 한 4.5km 더 남아있는데, 중간에 한번 이 공원을 나왔다가 다시 임도로 가서 걸어서 다른 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렇게 차단길을 지나서 가면 이제 또 길이 시작되는 거지.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이 임도 나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재미없네. 지금 하늘 상태를 보면은 오늘도 못 볼 것 같아요. 그 비갈마틸 레이크를 봐봐. 이미 그 저 먹구름들이 산에 걸려 있어. 그 비갈마틸 호수가 한 이쪽 어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날씨 운이 안 따라주지 얘네한테는. 나중에 한번 알마티를 다시 와야 될 이유를 남겨주는 건가? 지도를 봤을 때 한 반반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길을 이렇게 와보니까 충분히 갈 수는 있는 루트인데 참 아쉽네. 이 날씨 운이 안 따라준다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추억을 쌓은 알마티에서 다시 와야 되는 이유가 생겼다는 걸로 합리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한 2km 정도 남았는데 마저 걷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비가 와서 못 들어가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여쭤봤는데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백패킹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다처럼 보이지만 바다가 아니라 말과 호수요. 땡큐. 우리 한민족이잖아. 오케이. 우리 어디야? 우리 대한민국. 우리.